저기 현무 서버 육민꽃 옥민꽃 님이시고요. 옥민꽃님 캐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렙짜리 전직 대만 남자 신등은 104렙 캐릭터 바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자, 요 캐릭터 한번 견적 한번 봅시다. 아, 이 캐릭이었구나. 요거였구만. 아까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했던 그 캐릭이군요. 주작의 단지가 판매가 되었다고. 와, 이분 주작의 단지 근원 노가다 하신 거야? 단지 노가다? 근원 근단 노가다? 아, 방금 전에 우리 나무나무님 같은 경우인데, 나 질문도 안 읽고 그냥 나왔다. 아, 캐릭터가 질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캐릭터긴 했는데, 아, 진짜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도 안 읽었네. 자, 캐릭터 한번 봅니다. 본 캐릭터가 해왕갑옷에 기태세 깔끔하고요. 딱 신수부 현무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지금 다클라 돌리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인면조의 다클라 같은 경우는 패시브 레벨이 상당한가 본데. 질문이 딱히 없다고 하셨나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자, 그리고 증서거 북차. 아, 요거는 지금 전용 무기를 끼긴 했는데, 요거 사냥하실 거면 개조거북차 거북차 같은 경우는 증폭 2단계까지 적용이 돼서 이거 차이가 상당할 텐데 본기부를 끼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면조기 털 지금 808개 씹어지네. 풀테세 깔끔하고요. 증서거북차이기 때문에 지금 풀백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오림 찍으셨어요. 힘 2800짜리. 제목 바꿀까? 요거 뭘로 바꿀까? 저 캐릭터 좀 보고 난 다음에 바꿉시다. 자, 그 다음에 라시아. 아,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딱 지금 정말 필요한 세팅들만 딱딱딱 해줬죠? 만화 8000의 올 체력.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자본의 완벽한 그런 방향을 잡고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비조 깔끔한 210렙 발석거 개조 발석거 깔끔하죠. 기태세 맹호에다 기태세 와우! 빠빠빵! 와우, 이거 뭐야! 끝났네? 길인 줄... 아, 아니, 아이, 뭐야! 아, 중간중간에 두 개는 신수석상인데 나머지는 황수석상이네.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구만. 깜빡 속을 뻔했구만. 이런 나 이거 백호랑 현무인 줄 알았어. 생긴 게 아, 생긴 것도 비슷해. 원공이 백호고 요거 현무처럼 생겼잖아. 아, 나 어느 정도 이제 기린 세팅이 다 끝난 줄 알았어. 무자본으로 캐릭 주인분께서는 속이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혼자 속아 넘어갈. 야, 그리고 칠지도 퀘스트 보소. 지금 고대 근간하고 칠지도 정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이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신수석상이나 환수석상들 레벨이 원공석상 100레벨에다가 누에석상 130레벨. 이거 직접 만드셨나요? 이 캐릭터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방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작석상 190레벨, 청룡석상 190레벨. 자, 그리고 페르난도입니다. 지금 풀백은 하나도 없고요. 아, 요가승 뭐죠? 요가승 두 명. 자, 그 다음에 염력사 153레벨의 김유신. 캐릭터 너무 깔끔하다. 서양총수. 자, 주막 한번 봅시다. 아니요, 그냥 길 가다가 싼 거 나올 때만 샀어요. 하, 게임할 줄 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수나 환수들 석상 레벨에 연연하지 않고 싼 거 나올 때마다 매입을 해놓으셨대. 돈을 마련해놨다가. 아, 이분은 진짜 세 박자가 다 잘 맞는 분들이지. 게임 센스도 있는데 인내심도 있고 타이밍까지 잘 맞아. 그런 거 싸게 나올 때 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운때가 맞는다라는 얘기지. 3박자가 다 맞는 분들이시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도 안 돼, 재능도 있고 거기다가 운도 맞춰줘. 깔끔하죠. 게임 재밌게 잘하고 계시네요. 멋있습니다. 자, 공유용병 얻고요. 특수용병 조세리 만화. 그 다음에 흑룡, 야, 흑룡차 만렙 만렙 도롱룡 쥬나우샤. 이봐봐,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기까지. 아이고, 지금 거의 얼추 기린 나왔어요. 얼추. 이분 아까 얼핏 질문 읽어보니까 무자본이라고 하셨는데, 와, 이분 진짜 무자본의 정석 플레이를 보여주나요? 이분한테 많이들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로 우리 거상 초보분들 정말 계획차 만렙에서 이게 넘사벽이긴 하다. 계획차 만렙에다가 지금 증서거북차 223렙이야 사실 이분은 재능충이죠. 재능충입니다. 거상에서 재능이 뭐겠어? 인내심.
종특이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분이네. 인내심 보정이 지금 플러스 5가 보정이 있으신 분이야. 종특이 거상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생각을 하세요. 이분처럼 하기 정말 힘듭니다. 열에 8명은 이분처럼 못하고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고 현질해요. 보통은 이분이 하신 건 진짜 어려운 거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분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힘들지 이렇게 하기. 오히려 메모장 이렇게 하니까 깔끔한데? 뭐 좋은데요? 그 와중에 재능충이라 그랬는데 아이디 이영호. 네이버 아이디 이영호. 닉네임값 하네요 진짜. 15지입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 방제 좀 바꾸고 가자. 방제 뭘로 바꿀까? 아, 진정한 재능충이 저기 아프리카 채팅창에 보이네. 스카이 레이카님. 저 스카이 레이카님께서 진캐명캐 사두지팡이, 사두지팡이의 그 남자, 노전직 사두지팡이 스카이 레이커님께서 저 개북으로 그 죽은 노가다는 게 대단하신데. 와, 정말 노력과 인내심의 아이콘인 저분께 저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면 오지는 거예요. 진짜로 저런 분까지 인정해 주실 정도면 전설 아닙니까 저분은. 무자본 유저분들의 전설. 잠깐만. 개혁 250 만렙에 개북차까지 만렙 도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캠평 깔끔하잖아. 이렇게 됐어. 오늘 캠평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캠평들이 가장 하기 편하죠 제가.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으로 지상은 지국천원, 공중은 개거북 플러스 도철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도철 힘이전을 개거북한테 해서 공중 보스몬스터나 모리사냥을 전부 다 개조 거북차 하나로 땜빵을 다 치겠다. 증장천왕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긴 할 건데 멋있긴 하네요. 엉클 유저입니다. 첫 신수로 기린을 가려고 돈을 모아 지는 대로 돈이 모아지는 대로 신수석상 두 개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돈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깃불이 없으면 기린이 약한 것 같아서 고깃불까지 생각하니 더더욱 암울해집니다. 그렇죠. 고깃불에다 기린 가격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00억이니까. 정으로 키우는 개거북 랩업하는 겸 인면조 보리라고 있는데 종종 시호 증장 달고 인면조 사냥하시는 분들 만나면 마치 이런 느낌일까요? 고속도로 내가 새로 산 차 이제 저기 아담한 차 하나 타고 한 120 밟고 야 신차야 막 기분 좋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외제차 타고 시속 한 180 밟고 쫙 가고 있어. 마치 그런 느낌. 인면조 사냥하시는 분들 만나면 사냥 속도가 너무 빠르셔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겠죠. 주작 근원을 한 30, 40개 정도 캤었는데 근원 드랍률도 들쭉날쭉하고 요새 값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경험치가 안 오르니까 흥미를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1번 개거북 250까지 사냥하고 플러스 간간이 근원 노가다 하면서 기린 플러스 고깃불 바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작 먼저 만들고 개거북으로 사냥하고 주작 200렙 찍고 주작 사냥을 시작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개조거북차를 250렙까지 찍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효율적인 부분은 그다지 없는 그런 사냥법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봉비나 개거북으로 계속 죽은 노가다 할 것 같아요. 뭐 시세가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세가 얼마죠 현무 서버에서? 저 같으면은 그냥 죽은 노가다 할 것 같고요. 천근이나 저기 죽은 그게 나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기린 맞출 준비해서 기린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 고깃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상단이 있으신데 상단에서 고깃불은 빌리는 거야. 대여. 그래서 기린 만렙 찍자마자 고깃불 반납하고 바로 지국으로 가버리면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무기가 없어도 기린보다 훨씬 세거든. 가장 좋은 방 베스트가 그거야. 지금 상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수배를 한번 해보세요. 고깃불 빌릴 데가 없는지. 저도 기린 레업할 때 고깃불이랑 장비들 빌려서 했어. 제가 처음부터 제 돈 주고 산 거 없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BJ 보정을 물론 받았겠지. 스트리머 보정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상단분들 중에서 조금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상단분들이 부담감 느끼신다고. 아, 또 마음까지도 또 아유 아름다운 분이시네 또. 그렇죠. 사실 그거를 꼭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당당히 그냥 이거 빌려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분들은 진짜로 좀 도움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마인드까지 참 된 사람 아닙니까? 된 분들, 이런 유저분들.
진짜 좀 혹시 이 분 상담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여력이 되신 분이 있으면 좀 같이 빌려주시면 어떨까? 이분 진짜로 너무 게임 열심히 하시고 출석률도 좋을 것 같고 인성도 돼 있고 너무 좋은데요. 제가 못 빌려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반갑슈슈님 반갑습니다. 아무튼간에 기린을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고. 아니야, 주작을 지국천왕 생각해 주작을 맞추시겠다는 얘기지. 아니야. 지금 주작 190렙짜리 석상이 따로 있잖아요. 기린을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정말로 좀 친한 상담원분들 있으면, 고깃불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빌려봐요. 그러면 캐릭터 성장 속도가 확 달라진다니까. 기린은 지금 얼추 끌어당겨 이것저것 다 끌어 모으면 기린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추 신수석상 하나 추가 바로 할 수 있거든. 지금 기도 살아있는 기가 있더만 보니까. 한수석상이 지금 그럼 3개가 있는 건데 석상 하나만 더 맞추면 되잖아. 돈도 한 5억 있고 조금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모고 약간만 더 사냥하고 이러면 바로 기린이 나와버려가지고. 자, 2번 질문.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실 수 있는 분들만 있다면. 아, 같은 상담분들이야. 아니면 이거 어때요? 아까 호드님이랑 이분이랑 같은 서버 같은 상담분이라고 하셨죠? 비슷한 처지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5억씩 보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네다섯 분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고깃불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품앗이를 하는 거지. 일종의 믿을 만하다고 인증이 됐다면 품앗이를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좋은데? 상단 기능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고깃불 개모임 돌려막기. 그렇지! 아니, 그거를 한 사람이 250 만렙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200까지 찍었으면 다음 사람이 200 찍고 그동안 나는 또 다른 거 키우던 거 키우면 되잖아 또. 저게 뭐야. 그리고 다음 사람 또 200 찍었으면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럼 210 찍고 또 드릴게요. 또 210 찍고 또 주고 그 사이에 또 돈을 모아서 고깃불 하나를 더 사. 아니, 현실성 있잖아. 아니, 현실성 있잖아. 안 그래? 근데 다만 현실에서도 만나고 정말 친하고 형동생하고 이런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이. 진짜 믿을만하고 거의 뭐 내 현친각이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정말 믿을만하다면. 자, 2번. 만약 주작을 먼저 만들고 250까지 키운다면. 만약에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깃불 품앗이라든가 대여 이게 어렵다면 주작을 250 만렙까지 찍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또 약한 몹 잡으면 오히려 지루해지진 않을까? 굉장히 지루해지겠죠. 그거를 막으려고 제가 고깃불 품앗이나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힘드니까. 아니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25억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기린 몸값도 진짜 피똥 싸면서 맞추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잖아. 지금 와가지고 또 현질하기에는 뭔가 좀 억울하고, 여기 열심히 해가지고 무자본으로 열심히 해놨는데 좀 그렇잖아. 상담해보니까 좋은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상황의 처지에 계신 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고깃불을 한번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시라는 거죠. 3번. 개조가 복차로 주작 청룡 그놈보다 돈이 잘 버는 보스몹 사냥터나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짱구 많이 굴려봤는데 없어요. 죽은 천근이 왔다야 최고야.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추석 때 캐시해가지고 캐시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거 판매해서 고깃불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정도까지 지금 키워놨으면 할 거 다 한 거지. 이건 솔직히, 야, 이거는 인간 한계를 넘어섰다 진짜. 현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다 읽어드린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막 방법이 있어.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개 감사합니다. 시스카이님께서 월구선 10개로 2643번째 100불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투 땡겨 월드. 자, 정말 마지막 방법. 기린을 노깃불로 3문에서만 만렙을 찍으세요.
충분히 가능하거든. 노깃불 기린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근데 아마 계획차로 잡는 거나 별반 속도 차이는 많이 크게 없을 거예요. 노깃불이기 때문에 어차피 4천왕 넘어갈 건데 기뿔 필요 없어. 필요하죠. 있으면은 어른게 잡고 훨씬 빠르게 레벨업 하겠죠.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노깃불로 그냥 3분에서 키워야지. 어차피 기뿔을 못 껴봤기 때문에 기뿔을 껴보고 나서 두 번째 기린을 키울 때 지국천왕 있고 뭐 두 번째 증장천왕 맞출 때 기린을 고깃불 없이 키워라. 그건 못해. 군대를 어떻게 두 번을 가나? 모르니까 한 번은 가는 거지. 모르니까 하는 건 모르니까. 모르시잖아 지금. 고깃불을 꼈을 때 그 맛을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어차피 모르신다고. 나는 못하지. 나는 그 맛을 봤는데. 없으면은 얘가 기린이 아니고 그냥 황금망아지 고라니가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나는 못하지. 군대를 어떻게 두 번을 가. 한 번만 가는 거지. 근데 군대 모르고는 한 번 갈 수 있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못 껴봤다는 거야. 어차피 못 껴봤잖아. 그렇게 해서 만렙 찍으시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아유 ASASD님께서 별풍선 10개로 2644번째 100을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주작도 같이 영입을 하고 니나노 니나노 하면서 이제 다같이 어려운 시절 정말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국천왕까지 딱 도달 깔끔하게 시마이 요거 사이즈 나왔잖아 그지. 여러가지 방안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에서 더 무자본으로 고깃불까지 장만해라 이거는 나는 이제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거의 쇼생크 탈출급이야 이거. 저기 뭐야 숟가락으로 옆면 파가지고 거의 한 15년 동안 그 벽면 판급이라니까. 그만 파도 돼. 탈출하셔야죠 이제. 현질하는 것도 전 찬성이고 뭐 고깃불 품앗이도 찬성이고 다 찬성입니다. 좀 쉽게 가세요. 이제 정말 본인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그만 좀 자기학대를 해야 돼. 이거 너무 괴롭잖아 이런 거. 내 보는 내가 힘들어 진짜. 그만하세요 진짜. 넘어가도 돼. 그러죠? 개평 마치겠습니다.